사과 한번 치자. 안 돼. 왜? 어? 사과 한번 치자니까? 어? 오빠, 우리 사과 한번 치자. 나 옷 갈아입고 나올게. 여기서 갈아입어. 어머, 어머. 어디 가? 안 입을 테니까. 갈아입어야지. 어? 갈아입어야지. 갈아입어. 여기서? 뭐 아까 다 보였잖아. 놀랬어요, 놀랬어. 한 번만 안아보자. 혼자 치곤 너무 멀쩡하게 생겼는데. 비염이 제가 조금 있대요. 근데 그 비중격 만곡증? 그 안에 있는 물렁뼈가 휘어져 있다고 해서 수술을 했죠. 그러니까... 아이고, 또 찾아온 거예요, 이쁘게 하고. 너무 예쁘다. 송재 하트네, 송재 하트. 괜찮아? 오늘 과일 사왔어. 멍들었어. 멍들었어? 그만 멍든다 했잖아 내가. 아프다고. 아픈 건 괜찮아? 아 무거워. 어떡해. 얼굴 봐봐. 어때? 봐봐, 보여줘봐. 머리는 감았어? 머리 안 감았지. 아! 너 역시 당신 올 때까지 기다렸어. 진짜? 나 근데 너무 빡세게 꾸민 거 아니야? 어? 그 병문안 오는 차림이 뭐니? 나겹이라고. 이제 야 이빨에 묻은 립스틱부터 닦고 봐. 그만해. 닦아주는 거죠. 아니야 이제 닦였어. 마스크는 당신이 쓰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. 너무 예리한 지적이었어요. 그런 건 안 봤으면 좋겠었는데. 생각보다 예리한 남자예요. 디테일해요. 날 보며 활짝 웃어준 그 미소에 화답한 게 고작 그 멘트라니. 정말 센스 없네요, 저. 병원에서 링게로 오래 맞아서 좀 그렇게 됐나 봐요. 뭐, 아침엔 사과지. 사과 먹을래? 이거 사과 뽀갤 수 있어? 지금 아픈 사람한테 지금 사과 쪽이라고. 이보세요, 여기 링게를 아파서 다른 데 또 맞았잖아요. 너무 섹시한 거 아니야? 좀 받아줘 단추들. 다 이렇게 펼치고 있어. 사실 머리. 너무 떠구해. 재림 씨 노린 거 아니에요? 받아줘. 이것도 깎아줘. 이 뭐니? 닮았어. 닮았어. 나 지금 칼 들었다. 조심해라. 하는 거 맞아? 응, 요즘 이렇게 깎아먹어서. 되게 손이 크시구나, 어머님이. 아, 이렇게 한다면 한 번 더 잘라줄게. 수술할 때 전 신발치 했어. 깰 때 아프지? 아니. 안 아팠어? 뭐 아픈 건 아닌데. 아니, 그날 야 오줌이 안 나오는 거야. 그래? 전 신발이 휴일증으로. 나만 만나면 왜 그런 얘기만 해? 근데 이건 자연적인 생리현상이잖아. 들어봐봐. 그날 새벽에 될 때까지 계속 마시는 건 많은데 안 나오는 거야. 그래서 그거 했어. 소변관 넣었어. 그래서 500cc 뺐어. 그 나한테 왜 이렇게 좀 짜고 얘기하는 거야? 거기서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? 아팠어?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렇잖아요. 이건 뭐지?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? 난 여기, 난 누구, 여긴 어디? 막 이런 생각 계속 들더라고요. 나 일단 면도해줘. 면도? 응. 내 턱이랑 입술을 너한테 맡길게. 다치면 어떡해. 해보자고. 너와 나의 합이 얼마나 잘 맞는지. 어, 나 무서워. 이거 어떻게 해? 얼마큼 해? 이렇게 뿌려 그냥? 아니, 요만큼, 요만큼. 손으로? 어. 더? 진짜 해? 왜 이렇게 묻혀? 어떡해. 이렇게 잡고, 살살. 무서워. 난 어떡하겠냐? 근데 이걸 왜 시키는 거야? 재밌잖아. 다른 로망이 있죠, 또. 다칠까 봐. 무서워.
전직 캐라야. 처음 해봤어요. 막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열심히 했죠. 그녀가 떨진 않았을 거야. 내가 떨었겠지. 빌까 봐? 아니면은 내 입술이 손에 닿아서? 놓치지 마. 와, 공무 뭐 하고 다니셨나? 피 안 나지? 응, 피 안 나. 걱정하지 마. 근데 나 눈 빠질 것 같아. 야, 눈 집어넣고 와. 눈물 나. 다시. 되는 것 같아. 많이 들어갔어? 응. 근데 잘하긴 한 것 같은데 피는 안 나거든? 응. 고맙다. 뭐야, 나. 그냥 어? 아무 말이 없어도 편한 사이 같아. 다행이다. 너를 보면 우린 이미 오래된 커플 같아. 난 아닌데. 아, 이제 설렘이 없구나. 아니야, 너 세상을 너무 흑과 백으로 나누지 마. 이분법적인 사고를 버리란 말이야, 이 양반아. 어? 오래됐다고 설렘이 없니? 아니지, 그건 아니지만 오빠 말이 그런 뜻으로 들렸어. 아니, 활활 타오르는 장작보다 따뜻한 제 그 은은한 열기와 온기랄까? 아주 많이 아프구나. 그치? 아주 좀 안 좋은 것 같아. 선생님 불러야 될 것 같아. 주사 한 대 놔달라고. 정신 좀 차리게. 내가 잘못 입원한 것 같아. 가서 이럴라고 사랑의 열병을 앓고 있어요. 나 네가 결제한 거 봤어. 결제한 거 봤어? 응. 잘했지? 통 크게 일시불로 긁었다가 일시불 쳐자. 그렇게 큰 돈을 일시불로 봐, 그래? 들고? 앉으세요. 나 본 게 있지, 또. 아이고. 앉아, 그냥. 불안해. 잘했어. 괜찮아. 우리 자기는 통이 커서 좋아. 해봐, 오빠. 지압 해봐. 난 아로마 마사지가 좋아. 지압 별로 안 좋아해. 집에 가는 길에 베이비 오일 사갈까? 왜? 베이비 오일 사서 마사지 해달라는 마사지. 얘기죠. 그치. 아, 혼자? 혼자? 서로 해주게 하자. 어? 부부의 연을 맺었는데. 어? 오빠. 여기서 40을 다 채우려고 하는 것 같아. 난 너한테 충실할 뿐이야. 아니, 그건 아는데 좀 순서가 있잖아. 근데 오빠는 야, 우린 순서 있어서 첫날 너무 이렇게 막 한 두 계단씩 막 다섯 계단씩 이렇게 너무 갑자기 치고 올라가니까 내가 속도가 따라잡기가 좀 힘든 것 같아. 업어줄게. 어머. 내 말을 말자, 말을. 송재림, 김소은. 그래, 이제 연관 검색 이렇게 뜨기 시작했어. 그치, 오빠? 굳이 여기까지 또 오세요? 이거 아픈 사람 맞아요? 어떡하냐, 이게 좋은 걸. 뭐야, 이건. 송재림, 온무 파탈 분위기 물씬. 오빠 기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날 태교를 걸어서 이제 이렇게 올라오네. 김소은 가상 남편 송재림 가을 화보 강렬한 남성 및 발산. 재밌다, 이 많이 나왔다. 김소은 쳐볼까? 왜 치마를 입고 왔어? 그냥 좀 예뻐 보이려고 입고 왔는데. 다음부터 치마 입고 오지 마. 그러네. 내가 널 안아줄 수 없잖아. 정말 멍해져 오빠 때문에. 넋이 나가지? 날 너무 좋아해서 그래.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어. 내가 잘해줄까? 일로 와. 너 재밌는 얘기 해줄까? 뭐? 남자가 속옷을 안 입을 때 언젠지 알아? 몰라. 어? 환자복 입었을 때. 그때 속옷을 안 입어? 어. 지금도 안 입었어? 어. 마이 갓. 입지 말래, 규정이야. 어. 진짜?
수술 들어갈 때 입지 말래? 아니 지금 입어도 되잖아. 이따 옷다 볼 거라 입을 때 입으려고. 시원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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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굳이. 이렇게. 아이스 케이크 하고 싶은데? 하지마. 만만치 않아. 하지 마라. 그건 진짜 하지 마라. 사고 뭐 지정했잖아. 사고 지정. 아 진짜 그건 하지 마라. 진짜 안 입었어? 진짜 안 입었어. 어머 진짜로? 자연스러워요. 아뭘그자 몰라 그래? 아 어떻게 안 입어? 왜 속옷을 왜 안 입어? 변태야. 병원 규정이 그래요. 그럼 돼. 아니야 그냥 가. 내가 이따 틈 봐서 아이스 깨끼 한다. 방송 사고 제대로 나와 그럼. 사고 한번 치자. 안 돼. 왜? 어? 사고 한번 치자니까? 어? 오빠 사고 한번 치자. 나 옷 갈아입고 나올게. 여기서 갈아입어. 어머 어머 어디 가? 안 입었다니까. 어? 갈아입어야지. 갈아입어. 여기서? 뭐 아까 다 보였잖아. 놀랬어요. 한 번만 안아보자. 한 번만 안아보자. 맞아서 고마워. 와! 나! 어, 난 너무 내 스타일이야.